촬영 중인 거야? 짝! 오늘은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맞죠? 타임월드에 있는 충남 농산물들을 이렇게 팔고 있는 안테나샵 아름드리몰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는 거를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곳이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제가 여기서 물건을 고르면 그걸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게 사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고 제가 오늘 뭘 가져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오시죠. 건강식품 판매장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되게 건강이 좋아 보여요. 와, 이런 것도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약간 대답을 좀 꺼리시는 거 보니까 Nope. 일단 한번 쭉 한번 둘러볼게요. 근데 사실 저는 게을러가지고 몸에 아무리 좋아도 잘 안 챙겨 먹어요. 저한테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는 꽃차가 있네요. 야, 이런 거 이렇게 뜨끈한 물에다가 해 먹으면 엄청 운치 있을 것 같네요. 야, 이런 거 좋다. 블랙 초코 크런치? 과자인데 뭔가 건강해 보여요. 인삼이 들어간 초코 과자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가도 됩니까? 아, 좋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농산물들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아, 들기름 필요했는데? 들기름 저는 이렇게 진한 게 좋아요. 들기름도 하나 가져가야겠다. 술! 술이 아니네요. 식초, 발효식초, 수세미 발효식초. 시중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 뭐 이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가 6이래요. 바로 이 6차 산업. 4차 산업까지는 들어봤는데 이제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 2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 3차 산업인 관광 서비스업까지 이걸 합쳐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이제 6차 산업이 된다고 해서 이제 거의 뭐 최강 산업, 4차 산업보다 무려 2차나 뛰어넘은 이제 뭐 그런 산업을 지금 이 충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럴싸하죠? 꿀. 아, 꿀도 필요했는데? 제가 꿀로 술 담그려고 하거든요. 꿀술 있잖아요. 미드라고 하는 거? 65,000원. 굉장히 고급 꿀일 것 같은데? 이걸로 술 담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어간장, 피쉬 소스인가 봐요. 어간장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 야, 이거는 꿀도 이제 약간 고급 용기에다가 열면 안 되나? 밤양갱. 아, 제가 요새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는데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양갱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아, 오늘 이거 제대로 챙겨가겠는데요. 맛밤, 술안주로 좋죠?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이제 충남에서 나온 그런 농산물들로 만들어서 표고버섯. 사실 뭐 그냥 라면 끓일 때 표고버섯 몇 개만 더 넣어줘도 라면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생강가루, 편강, 구기자, 피자. 이쪽은 다 홍삼이고. 이거 뭔가요? 야, 이거 술이 있나? 이거 반주로 이렇게 먹으면 엄청 건강할 것 같은데. 곧 좀 있으면 이제 벌써 복날 오죠? 복날에 이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파는 건가요? Nope.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건을 사면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 이제 바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슬로건이 막 이렇더라고요.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바로 6차 산업.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아름드리샵이다. 너무 광고 멘트 같았나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육포. 이거 대마시안 샵에서도 본 건데? 맛있어요, 이거. 약간 생육포인데, 반건조 육포 같은 건데, 굉장히 괜찮아요. 전에 더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시더라고. 저는 매콤한 맛이 더 좋아요. 딸기잼도 있고, 무청시래기 비빔밥. 아, 밥 지을 때 이거 넣으면 바로 비빔밥이 돼버리는? 이거 좋은데요? 이것도 사갈래요. 요걸로 밥 한번 지어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요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다이어트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건강에 좋아서. 건강에 좋으면 아무튼 다이어트죠. 사실 저는 근데 막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진짜 게을러가지고 다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사가면 왠지 다 못 먹어서 미안할 것 같고. 아, 소금도 있네? 생강솔트, 표고솔트, 아, 생강솔트가 약간 땡기는데요? 이게 생강이 그 사가지고 넣기에는 좀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소금에 들어가 있으면 알싸한 맛 필요한 요리에다가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강이 이제 좀 자취하는 입장에서는 사놓기는 좀 그런데 저렇게 맛이 나는 게 있으면 되게 쓸만할 것 같단 말이죠. 이쪽도 뭐 비슷한. 오, 달칩 초코 샌드? 초콜릿 가공품.
어떻게 생겼지? 뻥과자 사이에 약간 초코크림 같은 거 발라놓은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 시식할 수 있나요? 예. 이게 그냥 달칩이죠? 네네. 요거 초코는 초코도 있어요. 초코도 주세요. 전 초코가 좋아요. 조금 전에는 제가 입 천장에 갑자기 붙어가지고 떼내느라 표정이 그랬어요. 마르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되게 뭔가 밀도가 높은 그런 뻥과자인 것 같아요. 되게 얇아서 좋아요. 여기 보면 초코크림이 샌드되어 있죠? 약간 이제 그냥 먹으면 원래 뻥과자가 좀 퍽퍽하잖아요? 거기다 초코 발라놓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건 가져가야겠어.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건. 아, 이건 뭔가요? 정과예요. 정과요? 정과가 뭐예요? 그 6개월을 찌고 말리는 삶을 48시간 꿀에 졸여놓은 거예요. 그래도 인삼은 인삼이네요. 요즘 운동하고 막 다이어트 하느라 몸이 좀 허했는데 오늘 제대로 보시나고 합니다. 그래도 저 같은 애인 맛도 먹을 만한 정도로 달달해요. 끝맛은 인삼. 아, 바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여기는 청국장. 네, 청국장 한번 줘보세요. 어떠세요? 아, 되게 구수한데요? 그냥 그 정도로만요? 아니요. 청국장이 사실 뭐 큰 감탄사라기보다는 저는 이 구수한 맛이 나오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놀란 게 지금 이렇게 지금 백화점에서 청국장 끓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청국장 쿰쿰한 냄새가 공간에 다 퍼져야 되는데 쿰쿰한 냄새 없이 약간 그 맛있는 냄새가 나면서 원래 청국장에서 제가 원하던 그런 맛은 나네요. 한 숟가락만 더 주세요. 네. 아, 밥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청국장도 하나 해먹어봐야겠어요. 오늘 완전히 살림장만 다 해서 왔네요. 들깨가루. 요즘 제가 국밥 이렇게 많이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들깨가루 하나 가져가면 든든하게 국밥 먹을 수 있겠죠? 대부분 다 본 것 같은데요. 여기 조금 전까지 소개시켜드린 상품은 여기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지하 2층 아름드리 매장 외에도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그쪽에 아름드리 매장하고 부여에 있는 롯데 아울렛 충남 향토 특산물관 그리고 대마시안 샵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관심 있는 물건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간편하게 지금 바로 대마시안 샵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대부분의 상품들이 대마시안 샵에 올라가 있고 제가 관심 있는 물건들 사서 이제 집에서 또 맛있는 요리도 해 먹어 볼 테니까 제가 솔직하게 가감 없이 어떤 맛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상품들을 고르면 될까요? 편안하게? 아, 정말 편안하게. 자, 일단 그러면 저는 꿀술 담고 싶어요. 꿀술 담고 싶어서 꿀이 필요합니다. 아카시아 꿀로 담으면 될 것 같은데 2.4kg는 있어야겠죠? 약간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여기 500g 있지만 2.4kg는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꿀술 한번 담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들기름 요거 요 크기 들기름 하나 하고요. 요거 무청 시래기 비빔밥 여기 있는 청국장 하나 하고요. 여기 초코 달칩. 와, 오늘 진짜 살림 마련 제대로 합니다. 청국장이 특히 좀 기대가 돼요. 얼마 전부터 계속 청국장 먹고 싶었는데 청국장하고 저거 시래기 밥 지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완전 최강일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오늘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지하 2층에 있는 충남 6차 산업 안테나숍 아름드리 샵에 와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상품 소개시켜 드릴고요.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구경하시던가 아까 설명드린 뭐 부여에 있는 롯데 아울렛 천안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 1층 아름드리 샵 그리고 대마시안 샵 여기서 살펴보시고 좋은 쇼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여기 있는 물건들 대부분은 국내산 재료 그리고 국내에 계신 농민분들이 만든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이제 그런 상품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거는 이제 우리 농민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농민도 돕고 윈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제가 자취하고 있어가지고 다섯 개 넘었어요. 아, 오늘 묵직하게 묵직하게 들고 갑니다. 보세요. 어우, 좋아. 고마워요.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